자, 이번 강의는 이제 법률행위의 대리죠. 페이지 247페이지부터죠. 대리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하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미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만 내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건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대리에 대해서도 주저리저리 뭐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고 우리가 기본서 강의에서 그런 거고 요 핵심 요약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리에 정리해 드리는 거 정확하게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대리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대리란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냐고 법률행위도 대리인인 거니까 군방만 본인이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어려운 사정, 군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원칙.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이 한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법률행위 한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나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나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파심이 말씀드릴 것은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의사결정은 오로지 본인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 중에서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내요. 잘 내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것도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요. 매도에 관한 권한이 있을 때그 대리인이 뭐할수 있느냐? 일단 가능한 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다면 매매 계약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 포괄적이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못하는 게 뭐냐? 자, 일단 일부든 전부든 그 매매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임의 대리인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 이 사람 임의 대리인이죠.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요. 취소하고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예요?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가는 수권이 있는 경우하고 대리권의 범위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짬뽕을 기억하시면 문제 없어요. 그죠? 따로 나눈 겁니다.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러면 못하는 게 뭐냐? 자, 처분행위 못하죠.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그 다음에 또 이용계량행위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는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계량행위의 예들을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임대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성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뭐 우리가 요약강이기 때문에 요거를 개념까지는 뭐 설명드릴 건 없는데,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효과는 원칙적으로 묶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묶어내리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든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겠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였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묶권대리인데 입찰대리를 쌍방대리를 하면 아예 그 효과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상관없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요. 등기신청도 쌍방대리 가능합니다. 자기계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등기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거죠.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단순한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제외되는 거 여전히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 경계됨을 변제죠.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려면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려면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가 이미 도래한 경우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거고,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채무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계,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죠. 이것도 이행이긴 하지만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근데 항상 각자 대리냐? 원칙이 각자 대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했어요. 위반하면 그때도 뭐가 되죠? 묵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특별히 공동우라라는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대리가 되고 위반하면 무권대리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는 거다.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공동 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다. 따라서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이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고 위반하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님을 현명을 해야 합니다. 대리님을 현명했다면 본인을 위한 사실을 밝혔다면 그 대리인 효과는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근데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여기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는 나중에 착오였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현명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아, 현명에서. 현명의 방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대리인에게 대리꾼이 존재한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본인인 채 했다, 본인의 이름만을 썼다, 본인을 사칭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문맥상 파악해 보시고 만약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 가장한 것은 현명이 아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명이 불필요한 경우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는 경우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행위와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고요. 부부간에 인정되는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동대리죠.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수동대리는 현명을 상대방 측에서 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복대리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외우고 암기하고 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복대리입니다. 자, 복대리는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 자신이. 조심할 것은 대리인 자신이 스스로 선임한 거죠. 따라서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선임한다는 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이 복대리인이 제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냐면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이 만약에 복대리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볼까요? 자, 복대리는 첫째,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다.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지만 복대리인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왜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선임 숙권행위가 들어가니까요. 자,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선임 감독의 잘못 과실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만약에 그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요. 그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 대해서 부담한다. 근데 만약에 그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복대리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법정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 법정들이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냐?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지만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갑니까?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갑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정리할 겁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막 난잡하게 기억하시면 정답 문제 풀 때 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무권 대리를 정리해 보죠.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인의 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지 것도 아닌데 본인의 땅을 팔아먹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팔아먹었을까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팔아치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게 아니라 본인 거지만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현명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방금한 유권 대리인 거죠. 현명은 했지만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란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뭘 수가 없어요? 무권 대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를 좀 까다롭게 어렵게 내고자 할 때는 이 부분에서 현명을 해야지만 무권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에 불과하다는 게 지문 나오게 되면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무권 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있는 거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는 거죠.
자, 협의 무권 대리인은 뭐냐면 책임을 무권 대리인이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협의 무권 대리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리권도 없으면서 남의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뭐죠? 협의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그럼 표현 대리는 뭐냐?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 표현 대리고요. 그죠? 잊지 마세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는 뭐만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부분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의 공통적 내용이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지만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인 거죠? 무권 대리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인 거예요. 자, 두 가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둘 다 무권 대리로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첫째,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용 거죠. 자,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일단은 효과가 없어요. 다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추인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무권 대리가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사실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협의 무권 대리 들어왔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협의 무권 대리인데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또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무과실 책임인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끝이. 자, 표현들입니다. 자, 표현들이 뭐 있나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들이다. 첫 번째 결과에서는 과실상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자, 대리권 주지도 않고 졌다고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좀 잡혔네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있고 세 번째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표현들이고요. 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고 있던 대리권 소멸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지는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세 가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세 가지 외에는 세 가지 사유가 있어야 표현들이 성립되는 거죠. 자,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한 가지.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자, 이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표현들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어야 되냐면 대리 행인 시에 있어야 됩니다. 또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하셔야 됩니다. 뒤에 잘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란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 언제요? 대리 행위신 거죠. 자, 일단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든 넘은 행위든 종류 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라도 있기만 하면 기본 대리권이고요. 또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행위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물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묻지 않고 다 적용이 되고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표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여의 표시를 했는데 표시된 것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고요. 있던 대리권 소멸됐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넘으면 뭐가 됩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초핵심이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핵심 요약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날 수업 시간에서 우리가 대리권까지 끝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제가 끝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확실하게 반복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드린 것이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요약집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